첫 번째로 가볼 곳은 새로운 가을의 아름다움이 시작된 정읍입니다.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인데요. 하얀색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구절초들이 이제 막 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구절초를 볼 수가 있었던 정읍이었는데요. 핑크빛 구절초와 하얀색 구절초가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 일찍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렇게 햇살이 쏟아지는 풍경을 찍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방문하셨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전 일찍 오시면 햇빛이 다 넘어오지 않아서 구절초가 환하게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면 굳이 아침 일찍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구절초가 피어있는 부지는 정말 넓었습니다. 이곳을 가득 구절초가 메우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 하얀색 가을을 듬뿍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정원의 부지가 정말 넓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절초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을 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을 여행을 떠난다 하면 이 정읍의 구절초 지방정원만 가셔도 충분히 가을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켓 입장 가격은 7,000원인데요. 축제장에서 사용한 상품권이 있어서 실제로는 한 3,000원 정도 되는 입장료입니다. 이제 다 가을의 화려함을 끝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정읍이 있기 때문에 혹시 놓치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정읍으로 떠나셔서 마지막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핑크빛 가을을 볼 수 있는 고창으로 떠나보겠는데요. 바로 고창의 꽃객 프로젝트입니다. 꽃객 프로젝트를 방문하시면은 정말 넓은 핑크빛 핑크뮬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진으로만 접했었는데 이렇게 넓은 부지에 핑크뮬리가 있다는 게 방문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아름다운 핑크뮬리는 제가 방문을 해보니 이제 색이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가실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핑크빛을 아직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때 핑크뮬리와 억새는 역광으로 찍어야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데요. 햇빛의 유무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역광에서 꼭 사진을 찍고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꽃게 프로젝트는 방문할 때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핑크색의 가을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실 분들은 이번 주에 꼭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시작되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성 황룡강입니다. 지금 방문하시면 장성에는 황룡강 가을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정말 다양한 가을꽃들이 장성 황룡강 주변에 가득 피어 있어서 아름다운 가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해바라기를 이제는 내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해바라기가 가득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는데요. 특히 이 뒤로 뚝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찍으실 때 뚝방 위로 찍는 분이 올라간다면 훨씬 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올해 가을에 마지막 해바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바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장성 황룡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노랑꽃 축제답게 뭐 황화 코스모스도 볼 수 있고 그냥 코스모스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방문을 했는데도 꽤나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을의 이 마지막 아름다움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정말 가보고 싶었던 진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진안의 시그니처 하면은 바로 마이산일 텐데요. 이 마이산을 정말 아름다운 풍경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마이산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주변 풍경이 너무나도 지금 매력적이어서 가을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산을 볼 수 있는 풍경 앞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꽃과 함께 마이산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 전망대도 있어서 전망대 위에서 보는 풍경 또한 매력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그렇고 이 진짜 마이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한번 방문을 추천하는 곳입니다. 빨리 지나가는 가을인데 역시 이번 주도 아름다운 여행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추천하는 여행 코스는 오늘 소개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코스를 부안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안의 갈대와 억새를 볼 수 있는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을 마지막 코스로 정하시고 그 전에 정읍의 구절초 공원에 가서 가득 가을을 느끼시던지 아니면 장성으로 방문하셔서 노랑꽃 축제를 가득 즐기신 다음에 마지막에 부안에 가셔서 일몰과 억새와 갈대를 함께 즐기면 너무나 좋은 코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가을꽃들이 정말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저는 아쉬워하지 말고 빨리 한번 떠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가을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